노래도 좋고. 자, 화면도 인정 예쁘고. 많고 마음씨 좋은 맛집도 많지. 목소리도 좋아요. 세상에. 제주도에 가격파괴 와이가 떴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도 입소문이 난 곳이라는데요. 와, 고깃집이에요. 현지인들이 인정하는 맛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진짜인데? 너무 기회가 있으면 거의 뭐 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곰만 뒤물어 와요, 곰만. 고사리 때문에. 어? 눈새끼 때문에. 봄철인 맛 확실하게 살려줄 쫄깃쫄깃한 흑돼지 주물로. 아니, 흑돼지예요? 가진 채소 수북하게 얹은 다음 맛있게 볶는데요. 고사리에 흑돼지. 이 집 맛의 포인트는 바로 요 고사리 옷이다. 이렇게 먹는구나. 고사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요렇게 생각했다면 아니 아니돼요. 특별한 고사리 맛의 비법 coming soon. 아우 진짜 맛있겠네요 이거. 향긋한 쑥으로 맛을 더한 고소한 메밀쑥전에 부드러운 식감으로 사랑받는 제주 자연산 햇고사리. 햇고사리? 해풍 맞고 쑥쑥 자란 제철 방풍나물. 아, 너무 좋죠. 아, 진짜 좋죠. 제주도 앞바다에서 갔다 온 고추가요. 오, 이것까지? 배추꽃대 또는 동지나물이라 올리는 제주도 향토 음식까지. 집 나간 입맛 돌아오게 하는 제철 반찬이 무려 8가지. 이 모든 것을 무제한으로 마음껏 맛볼 수 있는데요. 이걸 다요? 여기에 오징어 숙회 한 마리는 서비스 덤입니다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아이고 비싼데? 푸짐하다 푸짐해. 제주도 제철 밥상이 한상 거하게 차려졌습니다. 에이, 비싸겠죠 그럼. 시 가는 것보다 여기서는 이제 무한리필로 저희가 먹을 수 있으니까는 가격 대비는 가격 대비 최고라고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한다는 고사리 흑돼지 주물러 맛도 과연 최고일지 궁금합니다. 고사리와 흑돼지 주물럭의 궁합은 말해 뭐해 엄지척. 이야, 정말 맛있게 드신다. 와 대박. 그럼요 그럼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상추에 싸서 먹으면 더욱 맛있죠. 자고로 상추 쌈은 한 입에 쏙. 한마디로 초벌하는 거죠. 봄 양주하고 흑돼지하고 왕나왕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제주도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중에서도 대박이라는 제주도 고사리 흑돼지 주물러.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기도 고사리도 입고 나면 저희가 계속 드려드립니다. 네. 음식은 모름지기 제철에 먹어야 그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법이지요. 제철 반찬이 가득 차려집니다. 고사리의 네, 고기. 그리고 이거는 통오지간을 랜드롱 떳떳하게 초장에 먼저 찍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콤 달콤한 양념장에 버무린 흑돼지 주물럭과 다진 채소를 맛있게 익힌 다음 고사리를 살포시 올리는데요. 이렇게 같이 먹는 게 별미 중에 별미랍니다. 진짜 맛있어.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해서 한 상이에요. 우와. 보이는 그대로 푸짐하게 한 상 차려졌습니다. 고사리와 주물럭부터 맛을 보는데요. 어라 쉬지 않고 계속 드시네. 내친 김에 쌈까지 제대로 맛을 보는데요. 얼른 먹고 얘기 좀 해봐봐요. 눈썹이 미안해로. 아,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고기 일단 잡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이 부드럽게 딱 방금 비율로 너무 맛있고요. 고춧가루, 고추장, 뭐 약간의 설탕, 다진 마늘 이 정도만으로도 이런 맛을 내는 거죠. 원재료의 맛을 이길 수 있는 양념장의 맛은 없는 것 같아요. 쌈장은 잠시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원재료의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고사리와 주물럭만 한 쌈 가득 싸서 맛을 보는 전소피디. 와. 소고기 맛 나요. 소고기 맛. 와, 이 정도예요? 이번엔 메인 요리만큼 인기가 좋은 제주도 햇고사리입니다. 향긋한 제철나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입맛 떠드는 배추꽃대 무침까지. 한입 가득 드시네요. 배추꽃대 동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지금 아니면 먹을 수가 없고요. 아까 그 파릉파릉한 고사리 있죠. 그것도 지금 아니면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제주도 딱
요철에만 드실 수 있는 이 음식이죠. 예, 고기랑 고사리랑 리필 좀 있어요. 네네. 아, 세상에. 처음 모습 그대로 주물럭을 가득 채운 다음 지글지글 맛이 쏟아졌다는 신호음이 울리면 고사리도 푸짐하게 한가득. 자자, 이쯤에서 전문가 최종 예상 가격 확인해 봐야겠죠? 무한리필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15,000원에서 뭐 18,000원? 전문가 최종 예상 가격 1인 15,000원에서 18,000원! 이렇게 쌀까요? 무제한인데. 드디어. 가격이 공개되는 순간 과연 맞힐 수 있을 것인가? 2만 원 하지 않을까요? 3만 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오, 맞췄어요? 사장님 정말 흙 파서 장사하시는 줄 알았다니까. 이 반응은 뭐죠? 진짜 너무 싼데요, 진짜? 틀렸다는 거죠? 싸도 너무 싼 가격! 1인 무제한 네? 가격이 단돈 만 원! 그래서 장사한다는 소리 나올 만하지요? 말도 안 돼요! 제주 시내에서도 힘들죠. 제주 시내에서도 가게세가 많이 비싸고요. 이 집은 특별히 더 싼 것 같아요. 와, 흑돼지와 매콤달콤한 양념의 조화. 여기에 부드러운 자연산 고사리를 얹으면 완성되는 제주도 고사리 흑돼지 주물럭. 말도 안 돼, 만 원이요? 당긋한 제철 나물 반찬 8가지에 고소하게 부쳐낸 메밀쑥전 더하고 끝으로 딱 한 번만 제공되는 오징어 숙회까지. 야. 제주도에서 찾은 만원 밥상의 비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느끼지가 않아요. 말도 안 되는데. 식도라 가면 제주도. 바로 그 제주도민들이 인정한 이 집 음식은요? 아니, 여기 고사리 주물럭 4개 주세요. 주문과 동시에 제철 나물 반찬 등장하고. 야, 오늘의 대박이네. 주인공 흑돼지 주물럭 입장이요. 흑돼지잖아요. 여기를 알고 어떻게 딴 데를 가요. 요리사. 네? 고기 익으면 고사리 올려드립니다. 와.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고사리로 맛의 화룡 점정을 콕 찍는데요. 이렇게 주물럭하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한입 가득 입에 넣으면 이게 바로 꿀맛이로구나. 너무 맛있어요. 너무 싸. 나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올 때마다 비싼 게 받으라. 그래도 온다 올 사람 많으니까. 그 정도요. 그런데 그동안 받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심이지. 이렇게 많이 받은 거 할 거냐. 원래 성격이 그래요. 아, 너무 좋아. 착하다 못해 아주 순수하고 순진한 가격입니다. 네. 아, 메밀. 랜드룸 떳떳할 때 썰어주는 초장에 찍어도 식사해. 금징어라 불릴 정도로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오징어 숙회 한 마리는 덤입니다요. 세상에. 이건 딱 한 번만 제공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제주도에서 유일한 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가요? 오징어 숙회 나오는 집은요. 이렇게 주물럭 주면서요. 그렇죠. 맛도 좋지만 양도 푸짐하고 또 젓가락에 할 만한 것들이 많으니까 너무.